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오늘 부산의 한 화학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7시간 만에 겨우 꺼졌지만 인근 공장 8곳까지 번졌는데요. 네,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데다 인근 소규모 공장까지 밀집해 주민 150명이 긴급 대피하게 됐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새 없이 올라옵니다. 소방 헬기까지 동원돼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과 연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산 모라동의 한 선박용 접착테이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9시쯤. 접착제 공장 밖에서 시작된 뒤 인화성 물질로 옮겨붙은 불길은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펑 하면서 불길이 하나 치솟았더니 검은 연기하며 올라오면서 안에서 신나갔던 화학물질이 폭발하니까 폭발하면서 불기둥이 솟았더니 불이 났을 당시 공장 안에는 4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전신 화상, 한 명은 팔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단의 특성상 공장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 인근 공장들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인근 공장 8곳에 옮겨붙었고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비해 근로자 등 주민 15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발생 3시간 30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인화성 물질 탓에 공장 접근이 쉽지 않아 완전히 끄는 데는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건물이 강한 화쇄를 받아서 붕괴 위험이 있어 사실상 직원 내부 진입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지붕이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불이 잘 붙는 경우도 있었고. 소방당국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3억 원 정도. 불은 꺼졌지만 폭발 소리와 화재에 크게 놀란 인근 주민들은 한동안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